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곧또 방송 강연을 할 거예요. 이제 하는데 그 강연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강연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강의만 딱, 쫙 하기로 결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 준비를 하면서, 이 강의를 미리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우리 사람의 몸에는 항상 암세포가 생기는데, 암세포 생긴 이유는 유전자가 맨날 손상을 입고, 변질이 돼서 암세포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이 암세포를 내가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는 금방금방 죽여버려. 근데 이제 내가 암 환자가 됐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제 강의에서 들었다시피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을 하는데 이제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왜 꺼졌냐? 그건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그렇죠? 왜 꺼졌어요? 기가 막혔어.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어. 생기가 들어와야 유전자가 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생기를 막기 때문에 그 생기를 막으면 꺼진 유전자를 켜야 되는데 그켤 수가 없게 된다. 결국 그것도 우리의 뭐예요? 마음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국 켜져 있던 유전자들도 꺼지고 꺼진 유전자를 켤 수가 없게 돼서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게 된다. 이제 그렇게.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이제 그 암세포와 T세포 간의 관계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참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는 T세포가 암세포를 그냥, 쉽게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오히려 암세포가 T세포를 약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구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암세포 세상이 돼.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암 환자가 암 환자가 암 환자로 될 때까지는 기막힌 일들이 많잖아. 억장이 무너지고 그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기가 막혀서도 유전자가 꺼져서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암이란 게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보입니다. 암 덩어리가 보이는데 지금 이게 직경이 0.5cm밖에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암인데도 똑같은 0.5cm인데도 쑥쑥쑥쑥 막 자라는 사람이고 그러면 0.5cm 그대로 있다가 또 어떻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없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 자,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암세포가 어떻게 암덩어리가 쑥쑥쑥 막 자라는 정신없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암세포가 쑥쑥쑥 정신없이 자라는 경우를 이제 그 환자의 암은 아주 뭐요? 악한 암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게 무엇에 따라 그러면 악한 왜 악한 암이 될 수 있는가를 과학자들이 잘 조사를 해봤어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암인데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고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쑥쑥 자라서 막 전이가 막 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암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제 잘 아시잖아. 그럼 왜 암이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한 6개월 유사 잘하면 암이 없어져.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T세포가 암 발견했을 때보다 강해졌어. 강해지면 암을 공격해서 없애버려요. 자, 근데 이 암세포가 점점, 6개월 후에도 보니까 안 자라서 하나도. 그러면 그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불러요? 동면 상태. 그거는, 면역력과 암이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T세포가 더 강해지면 암은 없어지는 거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T세포가 더 약해지면, 암은 쑥쑥 자라서 막, 이제, 전이가 되고. 그러다가도 T세포가 강해지면, 어떻게, 또, 암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T세포가 더 강해지면, 암을 다 죽여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암세포, T세포 사이에 뭐예요? 전쟁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어떻게 되었냐면 참 놀라워요. 어떻게 되었냐면 이게 이제 암세포라고 합시다. 암세포. 그래서 암세포 표면에 이런 세모꼴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T세포 표면에는 이 세모꼴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게 척척척척 가서 이렇게 하고 딱 만나게 돼 악수를 딱 하게 된다. 이 악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세모꼴 물질이 딱 여기 가서 딱 결합을 하면 이 T세포가 마비가 돼버려. 쪽을 못 써.
그런데 이 암세포는 이 세모꼴 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 세모꼴 물질을 만드는 뭐를 가지고 있어?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활발해지면 세모꼴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 세모꼴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면 T세포는 세모꼴 물질이 더 많이 만들어질수록 T세포는 어떻게? 더 마비가 돼버려. 그래서 암세포가 쪽도 못 써. 그럼 암이 막 꽉 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유전자가, 그러니까 참 이상하잖아요. 이 세모꼴 물질을 암세포가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은 암 환자에게는 아주 좋은 현상이냐 나쁜 현상이냐? 아주 나쁜 현상이지. 그 이제 보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현상이냐면, 사실 모든 세포는 이 세모꼴 물질을 생산하고 있어요. 저게 뭐 하려고 생산하냐 하면, 이제 T세포는 바이러스를 발견하면 파괴하고, 암세포를 보면 뭐요? 파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T세포가 정상세포를 파괴할 수도 있겠죠. 그때 정상세포들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모꼴 물질이 생산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 여기는 이제 정상세포라고 합시다. 정상세포인데, 정상세포가 세모꼴 물질을 생산하고 있으면, 이 T세포가, 이 T세포가 정상세포를 파괴하지 않죠. 그러면 T세포가, 정상세포를 T세포가 만나면 T세포가 마비되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이거는 정상세포가 T세포한테 보여주는 나는 정상세포요 라는 신분증이야. 그런데, 예, 이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 자식이 가짜 신분증을 내미는 거야. 그럼 암세포가 어떻게? 속아. 아니, T세포가 속아. 속았다 하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면 T세포가 정상세포를 죽이지 않는 것처럼 이 T세포가 암세포도 안 죽이는 거야. 왜? 속았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을 던져야 돼. 왜 어떤 경우에는 암세포가 이런 가짜 신분증 세모꼴을 만들지 않아? 가짜 신분증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은 이 세모꼴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안 켜지고 꺼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안 켜지고 세모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T세포가 이 암세포를 어떻게 죽여버릴 수 있어. 자,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경우는
저 세모골 물질이 가짜 암세포가 가짜 신분증을 안 만들면 죽일 수 있다고. 근데 만약 암세포가 T세포를 속여 먹어야 되겠다. 사기를 좀 치자. 그러면 암세포가 저 가짜 신분증을 만든다고. 그래서 그 신분증, 세모골 신분증을 보여주면 T세포가 뭐예요? 안 죽여. 그러니까 이거는 암세포를 살리려는 작전계획이야. 그렇죠? 자, 그런데 건강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모골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다고. 그래서 세모골을 생산 안 해. 그러니까 T세포가 마음대로 암세포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자, 그러니까 암세포가 어떤 경우에는 순순히 T세포가 오면 죽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가짜 신분증 보여가지고 안 죽고.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은, 어떤 경우에 이 꺼져 있는 세모골 생산을 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이 세모골을 더 많이 생산해가지고 T세포를 박살내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상상 임신이라는, 상상 임신한 사람 본 일 있어요? 상상 임신을 하면 임신한 거 똑같아요. 세상에 입덧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젖가슴도 어떻게? 예, 네, 물론. 젖가슴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활발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산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유방이 커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오던 젖이 어떻게? 젖이 나온다고요. 그 말은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말은 여성 호르몬을 생산해주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왕성하게 켜졌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켜진 이유가 뭐라고? 상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 우리들의 생각, 나는 애기 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그래서 막 애기가 내 뱃속에서 자라는 걸 상상을 하고, 그러면 배도 불러줘. 그리고 이때까지 매월 나오던 생리도 어떻게? 안 나오고 또 끊어지고. 그게 다 생리가 나오고 생리가 안 나오고 한다는 것은 여성의 몸 속에서 호르몬의 그 균형이 균형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상상, 아기를 뵀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막 아기 뵌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생각만으로도 유전자는 뭐예요? 켜지고 꺼지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 세모꼴을 많이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도 그 암 환자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암 걸려가지고 제일 빨리 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죽을 작정을 한 사람이죠.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유방암의 경우에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속상하고 막 이래서 그 이제 덜컥 한 2년 스트레스 받다 보니 유방암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 본처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죽을 거야. 죽어서 그 연놈들을 어떻게 하겠다? 예, 네, 심적으로 벌 주겠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그래서 죽을 작정을 하면 샥 죽는 쪽으로 유전자가 켜진다니까. 겁나 여유고. 그렇게 생각을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죽는 쪽으로. 즉, 죽는 쪽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세포를, 암세포를 죽이는 T세포를 어떻게 마비시키는 쪽으로. 겁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이 상상, 이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작동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무슨 학문까지 나왔냐면,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까지 대두가 되었어. 정신신경면역학. 우리 정신과 정신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 즉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베타파가 어떻게 쫙 뇌파가 베타파로 변하고 그래가지고 나쁜 생체 전자파가 가서 결국 T세포를 죽는 쪽으로 아니 암세포들의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가 나를 죽이는 쪽으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T세포는 아니 암세포는 T세포를 속일 것이냐 말 것이냐. 결국 환자 본인이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희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어떤 나는 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살아봐야 뭐해, 이런 부정적인 나는 못 살 것 같아, 이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넣어줄 때, 악령이 넣어줄 때. 그거를 전혀 뭐 하지 않으면, 거부하지 않으면, 그걸 거부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강력하게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강력한 선택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게 이제 아주 최근에 나온 이제 학설들이에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이야 이제 이 우리의 마음과 그렇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 T세포 면역을 결정하는 이 정신신경 면역학이 이 T세포에 T세포의 유전자와 T세포 유전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슨 세포 유전자? 암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T세포 유전자가 정상 건강한 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되면 우리의 생각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물질들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 물질들이 지금 암세포가 됐는데 정상세포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세포들은 이런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 거야. 그 왜 꺼져 있냐 하니까 그 유전자를 끄도록 하는 물질이 또 있어. 그거 생산하는 유전자가 더 활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의사들, 그러면 그 유전자를 끄도록 하는 물질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 유전자를 속일 수 있는 약을 만들면, 그게 이제, 어떻게, 그 유전자가, 그걸 끄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면 끄는 물질을 생산을 잘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드디어 암세포를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다섯 가지 물질들의 생산이 증가가 되고 그러면 드디어 암세포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거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알고 보니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을 해서 받아들이느냐,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고 있느냐. 여기에 정말로 전적으로 달려 있어. 자, 또 한 가지.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면. 여기 이제 또 암세포 안에 또 유전자가 있는데, 자, 이 유전자는 내 목골 물질을 생산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내목골 물질을 생산해. 이 내목골 물질은 뭐 하냐고 하면, 암세포가 이렇게 세목골 물질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된 Y자. Y자. 그러니까 이 세목골을 받아들이는 구조. 이 물질을 이 네모꼴이 가가지고 이거를 분해해버려. 파괴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를, 네모꼴이 가가지고 이거를 파괴해버리면 세모꼴이 와서 붙을 수가 없겠죠. 자, 세모꼴이 와서 못 붙으면 T세포는 어떻게, 세모꼴이 와서 붙으면 T세포는 어떻게 된다? 마비가 돼. 마비가 되든지 T세포 죽어버려. 그런데 네모꼴을 생산하면, 세모꼴이 붙을 때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더 잘 죽여.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암세포 쪽에서도 세모꼴을 생산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상황이 변하면은 네모꼴도 생산할 수 있는 거라. 희한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이 그 참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암세포마다 상태가 달라. 어떤 암세포, 어떤 사람의 암세포는 세모꼴을 많이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뭐요? 세모꼴을 많이 생산하다가도 어떻게? 생산 안 하고, 이제는 뭐를 생산해내? 네모꼴을 생산해내. 그러니까 작동하는 유전자가 이 세모꼴 유전자냐, 네모꼴 유전자냐, 이렇게 바뀌어! 자, 여러분, 뉴스타트 오기 전에는 세모꼴 사람이었어. 세모꼴 암환자였어. 근데 뉴스타트 와서 어떻게 해? 와, 우와, 내가, 이야, 체력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여러분,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좋아지는 거하고, 몸 컨디션 좋아지는 거하고, 면역력 강해지는 거하고, 완전히 비례해요, 가치가. 네. 지금 여러분의 면역력이 좋아지고 있어. 그리고 기분도 좋아, 안 좋아. 희망이 더 있어, 없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부정적이 되면, 아니,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이제는 죽는 쪽으로 안 가고 어느 쪽으로 간다? 사는 쪽으로 가야 돼. 그럼 사는 쪽으로 가려면은 면역력이 더 강해져야 돼. 면역력을 더 강하려면 뭐예요? 이 네모꼴 유전자가 더 켜져야 돼. 네모꼴 유전자가 더 켜지면 네모꼴 물질을 생산해 가지고 이거를 파괴 버리면은 짜자 날 수가 있게 돼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 중요해. 왜 그러냐?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결정이 되는 거고, 우리 뇌파가 좋은 알파파가 되면 유전자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 그래서 알파파를 유지하면 네모꼴 유전자가 켜질 거고, 자꾸 맨날 강의 시간에도 아이고, 이런 나쁜 소식이 왔구나. 에이, 짜증나. 이래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를 지켜야 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절대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악령이 탁 넣어주려고 그럴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참 내가 뉴 스타트 센터에 있었을 때는 항상 기분이 좋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맨 먼저 하는 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근데 이게 충분히 마음의 신호가 됐어요. 마음의 신호. 그래서 이제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노래만 불러도 나도 모르게 뭐예요? 조건 반사 현상이 탁 일어나가지고, 조건 반사가 되면 유전자의 영향을 탁 미치거든. 예. 그래서
걱정을 하고, 걱정을 하면 벌써 켜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특히 2부, 1부 세미나 강의를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또 복습을 하면서 그때 현장에서 받았던 그 감동, 그게 다시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말만 들어도 유전자가 어떻게 탁 켜지도록.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 이제 살만 난다, 이제. 이렇게 산다면 좋다. 살만 난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은, 여러분이, 여기 잠깐 한 2, 3일 왔다 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옛날에 다 뉴 스타트를 해서 아주 신났고 좋았던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자꾸 뭐예요? 약해져. 그거를 지금 잠시라도 듣고 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도 하고 스트레칭도 같이 해보고 하면 이 감회가 뭐예요? 새로워지면서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참, 이게, 이 세모골도 생산할 수 있고, 암세포가, 네모골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러면, 네모골은 언제 생산할까요? 어떤 경우에? 암세포가 느끼기에, 이 사람 T세포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 사람은 이제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맨날 노래 부르고, 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면서 박수도 치고, 와, 나는 이 사람 몸에서 더 이상 살아가기가 뭐예요? 힘들다. 그러면 네모골 생산해야 돼.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 내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살 것이냐.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쭉 그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새롭게, 세모골은 옛날부터 지금 발견된 지가 한 10년, 15년 정도 됐는데, 저 네모골은 최근이야. 최근 2, 3년 내에, 놀랍게도 저 네모골 물질을 암세포가 생산할 수 있다. 와, 놀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모골 물질을 생산하는 거는 무슨 얘기요? 암세포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당신 주인님이 뉴스타트해서 이제 앞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내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죽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T세포가 그러면 생각 잘했다. 나도 네 생각하고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죽여줄게.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이제 결국 어느 유전자를 켤 것이냐, 어느 유전자를 끌 것이냐. 이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는가, 아니면 계속 부정적인 그 생각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우와, 그러니까 알아서 키세요. 네. 이게
굉장히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도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보면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환자들은 긍정적인 사람들이고 살려는 의지가 뭐예요? 강한 사람이란 건 이제 어떤 의사든지 그걸 다 감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뜻이 정말 병이 낫고 안 낫고에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다 유전자는 뜻에 반한, 의 뜻이란 게 의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모꼴을 발견해 가지고 이때까지 네모꼴 강의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누가 유전자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 세모꼴이 더 왕성하게 켜질 수도 있다. 그거는 악령이 하는 일인 것 같아. 그렇죠? 세모꼴이 더 왕성하게 켜지면 더 빨리 죽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목숨은 내가 어떤 뜻을 강력하게 확실하게 품고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닥치더라도 제가 이런 걸 있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우리 애들 그때 막 고민이 되고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되고 그럴 때도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 들고 산에 가서 찬송 부르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누구만? 주님만 바라보리.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또다시 다지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그러면 내 모든 유전자들을 하나님의 생기가 와서 긍정적인 쪽으로 내가 사는 쪽으로 하나님 유전자를 조절하시고 여러분을 끝내 승리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